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도에서 시까지 총 12개의 키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세어 보시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그래서 도에서 시까지 12개가 있는데 오늘부터 연습 영상을 4개를 올려드릴 거예요. 3개씩 묶어서 올려드릴 텐데 4일 동안 연습을 하시면 12개의 메이저 스케일을 익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연습들 잘 하셨나요? 아, 오늘은 도, 도샵, 레 이렇게 연습을 했고 다음 시간에는 레, 미, 레샵, 미, 파 스케일을 연습을 할 건데 그 전에 왜 이 스케일을 연습을 하는지에 대해서 실전에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음악들 틀어놓고 바로 연주를 할 겁니다. 그 연주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신기해할 수 있지만 이 스케일을 다 연습을 하시면 생각보단 어렵지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실전편 1편이 갈 거고요. 그 다음에 레샵, 미, 파 스케일을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